영훈아, 혹시 너한테 최고짱 날아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무슨 상을 주는가 싶어서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말한 최고짱은 재촉할 최자에 알릴 고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최고는 재촉해 알린다 이런 뜻이지. 최고짱이 나라면 안 좋은 거네요. 그렇지, 좋은 건 아니지. 최고짱은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내용을 적은 서류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근데 최고짱 좀 어려운데 쉽게 쓸 수 있는 말 없을까요? 그렇지, 최고는 재촉이나 독촉이라는 쉬운 말로 바꿀 수 있으니까 최고짱은 재촉장이나 독촉장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최고짱 대신 재촉장, 독촉장 훨씬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맞아. 사실 여러 정부기관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변경되지 않고 있거든. 아직도 그대로 쓰이고 있어. 요즘 세대들도 어떤 뜻인지는 그래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우리 반아들이 이 캠페인은 한글과 컴퓨터와 함께합니다.